여러분 북한 현대사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될 것은 바로 뭐냐? 자, 50년대 북한과 자, 그다음 이제 90년대 이후에 북한의 변화. 자, 요런 정도 여러분들이 초점을 잡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갑니다. 자, 선수들. 처음에 이제 북한 정권의 성립 과정 저번에 우리 잠깐 봤었습니다. 자, 북한은 38도선 이남에 남한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자, 미군정의 직접 통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맥아더 포고령 1호에 따르면 38도선 이남의 조선 영토와 조선인민에 대한 통치권은 누가 갖는다? 자, 여러분 뭡니까? 미육군 태평양 방면 총사령관. 자, 더글러스 맥아더가 갖는다. 이게 맥아더 포고령 1호의 핵심입니다. 알겠죠? 자, 여러분 미군정은 우리 한국인들의 자주적 정치 활동. 뭐 예를 들어 건준의 활동. 그다음에 건준에 설립한 인민공화국 인민위원회. 심지어 충칭 임시정부의 활동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 미군정은 어떻게 했다고? 자, 여러분 미군정청을 설치해서 직접 통치를 했습니다. 알겠죠? 자, 근데 38도선 이북은 어떻습니까? 저번에 봤지만 자, 여러분 북한의 5도 지역에 인민위원회가 건설됐고 이 북한의 5도 지역에 인민위원회가 연합된 게 뭐예요? 자, 북조선 임시 인민위원회입니다. 이 북조선 임시 인민위원회가 자, 소위 민주개혁, 토지개혁을 주도했고 알겠죠? 이 북조선 임시 인민위원회가 나중에 북조선 인민위원회로 발전하게 되고 이 북조선 인민위원회가 나중에 뭡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직후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선포하게 됩니다. 됐죠? 자, 그런데 자, 여러분 북한의 초기 권력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북한의 초기 권력 구조를 보시면 자, 북한은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처음부터 김일성의 절대 권력이 확립된 건 아니에요. 생각해봐요. 자, 여러분, 북한이 김일성이 뭡니까? 아무리 항일 무장 투쟁을 했다고 하더라도 당시 나이가 귀국할 때 김일성 나이가 몇 살입니까? 자, 불과 자, 여러분 뭡니까? 35살입니다. 알겠죠? 그다음 이제 자, 여러분 35살도 아니고 34살이네. 김일성이 12년생이잖아요. 귀국할 때 1945년이 몇 살이야? 34살이잖아요. 알겠죠? 기라성 같은 쟁쟁한 뭡니까? 당시 지도자들이 북쪽에 있는데 김일성이 이제 수상이 된 거죠. 처음에 이제 이 북한 권력 구조를 보면요. 4개 파벌입니다. 자, 4개 파벌 중에서 이제 자, 여러분 수상 김일성을 배출한 파벌이 뭐예요? 뭐예요, 이게? 자, 우리가 이제 소위 이제 만주계라고 부르죠. 만주계. 알겠죠? 자, 여러분 이 만주계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갑산파라고 하죠. 갑산파. 오바. 갑산파라고 하는 이 지명 뭐예요 이게? 김일성이 36년, 37년, 38년 그때 여기서 뭘 했어? 동북항일연군을 조직해갖고 항일 무장투쟁을 했잖아, 맞지? 보첨어 전투가 있었잖아, 맞지? 그래서 자, 이 김일성을 따르는 세력 뭐 주로 핵심 인물이 누굽니까? 김일성, 최현, 김책 이런 사람들이 소위 만주계 자, 또는 뭐라고? 갑산파라고 불리는 세력이죠. 됐습니까? 자, 여러분 여기서 수상인 김일성을 배출했죠. 그다음에 그리고 자, 여러분 당시에 북한 정권이 성립될 때 2대 파벌 누굽니까? 자, 누굽니까? 여러분 여기서 자, 여러분 뭐라고? 중국 공산당 팔로군과 함께 활동하던 게 누굽니까? 조선 의용군이죠. 조선 독립동맹 아닙니까? 맞죠? 지도자가 누굽니까? 김두봉, 김무정, 최창익 이런 사람들이 중심 인물이죠. 이 사람들이 나중에 뭡니까? 북한으로 들어와서 자, 북한 건설에 참여를 했단 말이에요. 대체 자, 이 사람들을 뭐라 그래? 연안파라 그래요. 오케이 말이에요.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파벌이 누구예요? 그렇죠. 여기 있던 자, 누굽니까? 국내 토착 공산주의자들 있잖아. 중심 인물이 누구예요? 박헌영, 이승엽 이런 사람들이지. 자, 여러분 미군정 탄압을 받자 박헌영이 어떻게 합니까? 월북을 해서 북한 건설에 나중에 참여를 하잖아.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을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렇죠. 남로당계라고 하죠. 중심 인물이 누구예요? 박헌영이죠. 됐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그리고 옛날에 여기가 연해주잖아. 연해주에 있던 우리 고려인들 있죠. 37년에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됐잖아. 그 사람들 까레스키라고 하지. 그 2세, 3세들이 소련 공산당원이 돼서 자, 나중에 뭡니까? 자, 소련이 참전할 때 북한에 들어왔단 말이야.
아버지의 고향, 할아버지의 머미가 나라에 소련 공산당원 자격으로 들어왔단 말이야. 이런 사람들 뭐라고 하죠? 소련파라고 하고 소련파의 중심인물이 누굽니까? 허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다른 군소파벌도 있지만 자, 북한 정권이 처음에 수립될 때 자, 여러분 수상인 김일성은 만주계를 대표하는 인물이죠. 그 다음 부수상인 박헌영은 여기는 남로당계를 대표하는 인물이죠. 자, 여러분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회의장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 자, 인민대표의 의장인 김두봉은 여기는 연안파 출신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 초대 외무장관 허가인은 뭡니까? 여기는 소련파 출신이죠. 오케이 말이 이렇게 네 개 파벌이 서로 뭡니까? 연립하고 있었는데 자 여러분 6.25전쟁이 빵 터졌어. 자 여러분 6.25전쟁 중에 뭡니까? 자 여러분 이 김일성 등은 누굴 숙청합니까? 연안파 2인자였던 김무정 숙청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자 여기는 소련파 1인자였던 허가이 숙청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남로당 우두머리였던 박헌영 미제국주의 스파이로 몰아서 총살을 시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6.25전쟁 중에 이렇게 자 김무정과 그 다음에 박헌영 등을 숙청을 했죠.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사부님이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거 자, 여러분 김일성 절대권력이 확립된 것은 바로 자, 58년에 있었던 무슨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까? 여기는 자, 여러분 8월 종파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알겠죠? 자, 여러분 자, 8월 종파 사건 그래도 여러분들이 아무리 몰라도 조금 밑줄을 좀 쳐놓으셔야 됩니다. 됐죠? 자, 얘들아 이 8월 종파 사건에 대해서 사부님이 잠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 얘기 좀 들어야 돼. 자, 여러분 때는 바이오로 자, 스탈린이 53년에 죽었죠. 스탈린이 죽고 나서 55년, 56년쯤에 소련 공산당과 중국 공산당 사이에 소위 뭡니까? 자, 중소 이념 분쟁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알겠죠? 자, 여러분 이 중소 이념 분쟁의 영향을 자, 북한이 받았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자, 여기는 만주계. 자, 당시 이제 만주계 김일성 중심으로 해갖고 뭡니까? 김일성 수상을 중심으로 해서 소위 뭡니까? 서서히 자, 우상 숭배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자, 누굽니까? 여기는 이 남로당계는 이미 박살이 났고 박헌영이 죽으면서 박살 6.25전쟁 중에 이미 박살이 났고 그 다음에 여러분 자 누구? 연안파 그 다음에 누가 있습니까? 소련파가 있죠. 자 여기 있는 이 연안파와 소련파가 여기는 이 만주계 김일성 이쪽을 뭡니까? 김일성이 우상숭배 이런 걸 어떻게 했다고? 자 이런 걸 자 이 우상숭배를 우상숭배 개인 우상화 작업 이런 걸 어떻게 했다고 이걸 비판했단 말이야. 알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그리고 뭡니까? 자, 당시 이제 상당히 위기에 처한 이 만주계에서는 여기는 연안파와 소련파를 자, 뭐라고 공격했습니까? 자, 너네들은 국익을 중시하지 않고 너네들 이 연안파나 여기는 소련파의 뭡니까? 정파 이익을 우선시하는 세력이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만주계에서는 뭐라고? 여기는 이 연안파와 소련파를 종파주의 세력으로 공격하게 됩니다. 대체 이게 여러분 뭐라고 이게 8월 종파 사건이야. 자 근데 여러분 이 자, 권력 투쟁에서 누가 이겼어요? 여기는 만주계가 이겼어요. 알겠습니까? 자 여러분 만주계가 이기고 여기는 연안파와 소련파는 대거 숙청당했죠. 어디로 갔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한 번쯤 들어봤던 그 자, 함경북도에 있는 아우지탄강으로 전부 뭡니까? 아우지탄강이 정치 수용소로 전부 자, 갔겠죠. 거기서 노동교화형에 처해졌겠죠.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이 8월 종파 사건으로 여기는 만주계 김일성계가 뭡니까? 확고히 북한 내 권력을 장악하게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자, 그 뒤에 뭡니까? 이제 60년대 후반쯤 되면 김일성 절대 권력이 거의 굳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게 뭐냐면 72년 사회주의 헌법이에요. 이 72년 사회주의 헌법에서는 김일성 절대 권력을 의미하는 무슨 죄? 주석제가 도입됐죠. 됐습니까? 자 오케이 말이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뭘 말씀드렸냐면은 가로 1번에 동그라미 1번을 말씀드린 겁니다. 자, 여러분 동그라미 1번에 자, 김일성의 권력 강화라고 해서 나오죠? 자, 여러분 뭐라고? 6.25 전쟁 중에 연안파와 소련파를 자, 여러분 뭐라고? 연안파의 김무정과 소련파의 허가이를 숙청하고 그다음에 남로당계 우두머리였던 박헌영을 숙청했다. 그런 얘기 나오죠? 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 페이지 시험에 나올 건 아니지만 그래도 사람 일은 100만 분의 1 모르는 거니까 원칙적으로 한번 들어는 두시자는 거죠. 그 다음 밑줄 칩니다. 8월 종파 사건으로 연안파와 소련파를 숙청하면서 어떻게 했다고? 김일성 절대 권력을 자, 이런 뭡니까? 확립하게 됩니다. 됐죠? 자, 그래서 갑니다. 자, 가로 2번의 동그라미 1번으로 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자, 60년대 김일성 각에 대한 우상화 작업이 착착착 진행이 되고요.
그다음에 72년 사회주의 헌법에서 김일성 절대 권력을 의미하는 주석제가 도입됐다는 거죠. 오케이 말이? 자, 여러분 김일성 절대 권력이 확립되는 과정. 여기서 다른 건 다 몰라도 자, 여러분 8월 종파 사건 정도는 이름을 들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됐죠? 자, 그다음에 여러분 계속 전진. 이번에는 자, 선생님하고 이제 요거 한번 보시자고요. 여러분들이 자, 언니. 북한이 수립될 때는 자, 북한이 수립될 때 처음부터 사회주의 계획 경제가 수립된 확립된 건 아닙니다. 알겠죠? 자, 여러분 그러면 북한에서 사회주의 계획 경제가 확립된 것은 한국 전쟁 이후에 북한은 뭡니까? 남한보다 훨씬 더 큰 피해를 입었어요. 거의 폐허 상태였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전후 복구를 합니다. 자, 이 전후 복구 사업이 끝나고 나서 북한은 자, 언제부터? 자, 여러분 57년부터 61년 사이에 북한이 이제 뭘 하게 되냐면 소위 5개년 경제부흥 계획이라고 하는 걸 합니다. 알겠죠? 근데 이 5개년 경제부흥 계획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다고? 북한이 전 지역에서 자, 이런 뭐라고 개인의 상공업 활동을 금지시키고 협동 농장화, 집단 농장화, 국영 농장화를 추진하게 되죠. 알겠습니까? 자, 여러분 이 5개년 경제부흥 계획을 거치면서 자, 이런 뭐라고 60년대 이후에 북한에서 뭐라고 사회주의 계획 경제가 확립되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여러분 갑니다. 가로 1번에 동그라미 2번 제가 지금 그거 말씀드린 거예요. 57년부터 5개년 경제계획을 추진했는데 이 5개년 경제계획을 추진하면서 북한은 뭐라고? 자, 개인의 상공업 활동을 금지시키고 협동농장화, 집단농장화를 추진하면서 뭡니까? 사회주의적 경제 구조를 뭡니까? 이게 개조하게 되는 그런 작업들을 진행한다는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이때 진행된 게 뭐라고? 천리마운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천리마운동이라고 하는 노동력 강화 운동을 이 무렵에 전개를 했다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수염하고 요거 한번 보시자고요. 여기는 요거. 북한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막스 레닌주의하고는 약간 좀 거리가 있죠. 자, 여러분 북한식 사회주의를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이걸? 주체사상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주체사상이 뭔지는 이름은 한두 번 다 들어봤을 거예요. 이 번역한 뭐예요? 북한식 사회주의. 자, 또는 뭡니까? 김일성주의.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 그러면 이 주체 사상이 그러면 원래 48년에 북한이 건설될 때부터 있었냐? 그건 아니에요. 자, 여러분 주체 사상이 북한에서 태동하게 된 것도 아까 이거와 관련이 있습니다. 중소 이념 분쟁과 관련이 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중소 이념 분쟁 이후에 북한은 뭡니까? 생각을 해봐요. 지금 사회주의 큰 형님이었던 누구? 소련하고 그다음에 사회주의 작은 형님이었던 누구? 중국 공산당하고. 자, 둘이 뭡니까? 저 얘네는 얘네들을 뭐라고 하고 있는 거야? 수정주의라고 비판하고 있고. 그다음에 얘네는 얘네들을 뭐라고 비판하고 있어? 교조주의라고 비판하고 있단 말이야. 이게 중소 이념 분쟁이란 말이야. 자, 그러니까 이제 북한으로서는 자, 북한에 있는 조선노동당으로서는 어떻습니까? 여기 편에 들 수도 없고 여기 편을 들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50년대 후반부터 자, 여러분 북한에서 어떤 구호가 나오기 시작해요? 뭐 자주니, 자 그다음 뭡니까 주체니, 자 또는 뭡니까 자립이니 이런 구호들이 자 이런 뭐라고 50년대 후반에 중소 이념 대립을 거치면서 자 여러분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이제 60년대 이후가 되면 자 여러분 몇 년 전에 죽었지만 북한에서 이제 기순한 누가 있습니까? 뭐 황장엽 옛날에 뭐 비서가 있었어요. 그 황장엽 비서라고 하는 사람이 자 이런 뭐라고 김정일 등과 함께 뭡니까? 이걸 뭡니까? 이론적으로 체계화하는 작업을 60년대 진행을 하죠. 그래서 이제 60년대 중반부터 자, 여러분 뭡니까? 이걸 무슨 사상이라고 부르기 시작해요? 북한에서 주체 사상이라고 이걸 부르기 시작합니다. 알겠죠? 이 주체 사상이라고 하는 게 이념적으로 체계화된 게 60년대 중후반이죠. 그 다음에 이 주체 사상이 뭡니까? 자, 여러분 여기는 이 72년 사회주의 헌법에서 자, 어떻게 했다고? 대못이 박히는 거죠. 북한의 공식 지도 이념으로, 북한의 공식 통치 이념으로 이 주체 사상이 자, 이런 말하고 확립된 게 바로 72년 사회주의 헌법이 되겠습니다. 그걸 제가 설명하고 있는 게 가로 2번에 동그라미 2번이죠. 자, 여러분 갑니다. 50년대 후반, 중후반에 중소 이념 대립 이후에 태동을 했다. 자, 그 다음에 60년대 중후반에 이념적으로, 이론적으로 체계화되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뭡니까? 72년 사회주의 헌법에서 북한의 공식 지도 이념으로 자, 뭡니까? 채택되었다. 뭐 그런 얘기 그게 나와 있습니다. 대체?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갑니다. 쇠마고. 자, 그러니까 72년 사회주의 헌법은 특징이 요 두 가지죠. 됐습니까? 자, 여러분 김일성 절대 권력을 의미하는 주석제가 도입됐고. 알겠죠?
자, 그다음 북한식 사회주의 이념, 김일성주의라고 우리가 부르는 뭡니까? 그 주체 사상이 북한의 공식 통치 이념으로 확립된 게 바로 72년 사회주의 헌법이라는 것이죠. 됐습니까? 자, 그다음에 선수들 이번에는 쌤하고 여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90년대 이후에 북한의 변화죠. 됐어요? 자, 여러분 90년대 이후에 북한의 변화에서 자, 두 가지만 명시하시면 됩니다. 하나는 뭐라고? 김정일로 권력이 승계되는 과정. 그다음 또 하나는 뭡니까? 자, 여러분 제한적인 개혁개방정책의 추진. 이 두 가지만 여러분들이 명심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나마 유일하게 지금 수능에 나온 문제는 요 주제죠. 앞으로 나올 주제도 요 주제밖에 없습니다. 자, 뭐 여러분 먼저 김정일의 권력 승계 과정. 자, 언니 김정일은 김일성의 장남이죠. 1942년생입니다. 자, 여러분 뭐라고? 김일성 종합대학을 나왔고, 자, 만경대 뭡니까? 혁명유자녀학원을 나왔어요. 30대 중반의 나이에. 30대 중반의 나이에 뭡니까? 자, 여러분 북한 권력의 핵심인 어디? 조선노동당. 조선노동당 조직부장을 지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노동당 안에서는 70년대 중반에 이미 자, 비밀리에 후계자로 추대된 바가 있어요. 근데 북한 인민들한테 김정일의 존재가 공식화된 것은 1980년 제6차 노동당대회입니다. 북한은 10년마다 노동당대회를 합니다. 알겠죠? 꺾어지는 공짜 붙은 해에 노동당대회를 하는데 1980년 제6차 노동당대회에서 김정일이 자, 소위 당중앙 칭호를 받으면서 북한의 공식 후계자로 떠오르게 됩니다. 근데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도 권력을 공유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용히 80년대 뭡니까? 자, 노동당 안에서 조용히 활동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90년대 이후부터 뭡니까? 군부와, 알겠죠? 자, 그 다음 이제 뭡니까? 이게 정계로 보폭을 넓힌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일단 보시면 북한의 권력 구조는 남한의 권력 구조하고 달라요. 남한의 권력 구조는 어떻습니까? 입법, 사법, 행정 이런 식으로 구성돼 있잖아. 자, 여러분 북한은 자, 우리가 독립운동사 할 때 공부를 했을 거예요. 자, 여러분, 북한이라고 하는 그 국가에, 알겠죠? 자, 핵심은 뭐예요? 북한은 뭐 어떤 나라입니까? 조선노동당이라고 하는 자, 유일 정당이 북한의 뭡니까? 정치, 사회, 군사 전반을 지도하게 돼 있죠. 조선노동당이 뭡니까? 위에 있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분, 자, 여기 뭐가 있습니까? 정. 이 정부죠, 정부. 그렇죠? 정부도 뭡니까? 정부 기구도 전부 노동당이 지도를 받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 이제 뭐가 있습니까? 내가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지. 북한 정부가 세워지기 전에 이미 조선인민군이 창설됐다고. 알겠죠? 자, 이러면 조선인민군도 당연히 뭡니까? 노동당 지도를 받게 돼 있지. 자, 그러면 한번 보시자고. 자, 여러분 북한의 권력 구조에서 여기 대빵은 누구? 그렇죠. 총비서지. 총비서가 뭡니까? 쉽게 말하면 기밀문서를 만질 수 있는 게 바로 총비서란 말이에요. 알겠죠? 조선노동당 최고 지도자는 조선노동당 총비서입니다. 그 다음에 자 정은 누구야? 이건 국가주석이잖아. 오케이 말해? 그 다음에 이거 여기 대빵은 누구야? 그렇죠. 이게 자 국방위원회 자 여러분 뭡니까? 이 국방위원회 국방위원장이 조선인민군 최고 사령관은 겸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 자, 여러분 노동당 총비서와 자, 국가주석과 그 다음 국방위원장 이 세 자리를 누가 겸하고 있었어? 김일성이. 김일성 절대 권력자 김일성이 뭡니까? 이걸 30년 동안 혼자 독점하고 있었지. 이제 죽기 바로 한 해 전에 자기 아들한테, 자기 후계자한테 뭘 넘겨줬어? 국방위원회 국방위원장 물려줬잖아. 근데 나머지 물려받을 사이도 없이 뭡니까? 94년에 심장마비로 김일성이 갑자기 죽게 돼. 김일성이 갑자기 죽자 김정일이 그럼 요거 곧바로 승계했나? 이 둘 다 공석으로 비워놓고 3년 동안 뭘 해? 유훈 통치를 하지. 3년 동안 저 두 자리를 비워놓고 국방위원장 자격으로 유훈 통치를 한단 말이야. 알겠죠? 그 다음에 그러다가 97년에 어떻게 했습니까? 노동당 총비서를 승계하지. 근데 여기는 국가주석은 끝까지 승계하지 않지. 어떻게 합니까? 98년에 헌법을 개정해서 북한의 국가주석은 누구다? 김일성이다. 죽은 김일성이 어떻게 국가주석을 해?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국가주석직을 없앴지. 그 다음에 그리고 뭡니까? 여기는 국방위원장 권한을 확대함으로써 국방위원장이 뭡니까? 당, 정, 군을 모두 지도할 수 있도록 권력구조를 바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98년 헌법 개정이 자연스럽게 뭡니까? 김정일의 권력 승계를 제도적으로 완료 지은 거지. 따로 뭡니까? 승계를 할 필요가 없는 국가주석을 승계할 필요가 없는 거지. 권력구조로 뭐로 바꾼 거야?
이 세목골에서 군이 국방위원회가 뭡니까? 북한의 당정군을 모두 지도할 수 있도록 구조를 바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도 김정일 보고, 김정일 이미 죽은 지 몇 년 지났지만 김정일 보고 우리가 국가주석이라 그래? 안 그렇잖아. 김정일 국방위원장이라고 그러잖아. 왜냐하면 북한의 98년 헌법 개정으로 북한의 권력구조는 국방위원회가 당정군을 지도하는 그런 권력구조란 말이야. 김정일은 국방위원장으로 북한의 뭡니까? 당정군을 모두 장악하고 있는 그런 구조란 말이야. 오케이 말해? 자, 그래서 가로 3번에 동그라미 1번 제가 그 말씀드린 거야. 됐습니까? 야, 두 줄밖에 안 되는데 그걸 장황하게 이야기한 거야. 그 다음에 시험에 나오는 것은 동그라미 2번과 동그라미 3번 이 얘기란 말이야. 자, 1번 갑니다. 자, 먼저 언니. 이런 얘기 어디서 얼핏 들어봤지? 북한이 70년대까지는 남한보다 더 잘 살았어요. 사실 이게 뒤집힌 거는 70년대 후반 80년대예요. 남한은 뭐예요? 60년대 70년대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눈부신 경제발전을 했잖아. 70년대 중후반에 남한이 뭡니까? 북한을 경제적으로 앞지른 거예요. 자, 북한 경제는 그럼 문제가 뭘까? 오빠, 뭐 어떤 게 문제야? 가장 중요한 건 사회주의 계획경제 자체의 모순이죠. 그 다음에 자, 봐봐라 말이에요. 북한의 경제개발이 남한처럼, 남한은 빚지더라도 외국에서 차관 도입하고 기술 빌리고 달러 빌리고 이렇게 해갖고 뭡니까? 물건 만들어서 다시 수출해가 또 달러 벌고 우린 빚지더라도 이렇게 하는 거지. 근데 북한은 뭡니까? 폐쇄적인 경제구조를 고집하고 있잖아. 교육은 누구하고만 해? 같은 사회주의 국가 한 두세 군데밖에 안 하잖아. 그 다음에 생산력 발전의 원동력이 뭐야? 기술의 혁신, 자본을 더 많이 투자하고 이런 것보다는 북한은 뭐야? 천리반도 뭐 생각나는 거 없어? 인민대중의 노동력 동원을 통한 노동력 강화를 통한 생산력 증대, 이게 북한의 전통적인 수십 년 동안 해오던 경제발전 방식이란 말이야. 이게 처음엔 통했지. 처음에 50년대 60년대 이게 통했지. 근데 이게 70년대 80년대 오면 이게 안 통하는 거지. 인민대중의 노동력 강화를, 노동력을 뭡니까? 이걸 강화함으로써 경제발전을 하는 게 이게 한계가 있는 거지. 그 다음에 거기다가 뭡니까? 자, 미국의 오랜 경제봉쇄, 원자재난, 에너지난. 그 다음에 또 거기다가 뭡니까? 90년대 이후가 되면 어떻습니까? 수해나 한해, 가뭄, 홍수 이런 게 반복되면서 뭡니까? 북한이 최악의 식량난을 겪게 되죠. 자, 그래서 제가 거기다 써놨잖아요. 자,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어떤 모순. 자, 그 다음에 지나친 자립경제 정책으로 북한 경제는 침체를 맞게 됐다. 자, 야, 남한하고 많이 비교되지 않냐고. 야, 남한은 솔직히 우리 지금도 외채 엄청나요? 외국에 지금 부채 엄청나다고. 왜? 대한민국 경제는 박정희 시대부터 경제발전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했어? 에이, 나중에 후손 어떻게 되더라도 일단은 돈 없으니까 외국에서 달러 빌리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경제는요, 발전을 하고 있지만 외채도 같이 늘고 있지. 근데 북한은 뭐예요? 자립경제 노선이란 말이야. 자립경제 노선인데 외국에 돈 안 빌리지. 북한 빚도 없어요. 북한이 어디 빚이 있어? 빚 없어. 그렇지만 가진 것도 없지. 남한은 외국에 빚 많아. 근데 우리는 또 가진 것도 많아. 빚도 많고 가진 것도 많아. 북한은 빚도 없고 가진 것도 없어. 뭐 이런 거지, 이런 거.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이제 거기다가 또 뭐 그런 과도한 국방비 지출. 야, 우리 대한민국 경제에서 지금 국방비 지출이 뭐 6%인가 몇 프로 되잖아요. 응? 우리는 지금도 이게 국방비 지출이 우리 사실 뭡니까? 우리한테 큰 부담이에요. 하루속히 분단 체제가 극복돼야 되는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과도한 남한도 뭡니까? 솔직히 이 국방비에 지출되는 이런 거 가지고 야, 무슨 사회복지 이런 데 투자하면 등록금 걱정 니네들이 왜 해? 다 해결할 수 있어. 지금 우리는 분단 국가이기 때문에 남북 대치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도 사실 뭡니까? 투자할 수 있는 상당히 많은 돈을 우리도 국방비에 투자하고 있죠. 근데 북한은 국방비 지출이 GNP의 20%야, 20%. 이거 완전 병영국가, 군사국가지. 온 나라가 뭡니까? 국방비 지출을 위해서 인민대중이 허리띠 졸라매고 있는 그런 구조지. 북한이 뭡니까? 과도한 국방비 지출이 북한 경제 발전에 걸림돌이 된 건 분명히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거기 뭐 또 뭐 있습니까? 에너지난, 원자재 부족. 야, 북한도 우리처럼 석유 안 나. 북한이 뭡니까? 철광이나 뭐 이런 석탄이나 이런 거 많이 풍부하지만 우리에 비해서 많이 풍부하지만 그것도 자본이나 기술이 없어서 묻어놓고 있는 게 많은데 아, 남북 통일되면 우리한테도 좋죠. 북한이 지하자원, 야, 북한 지하자원 장난 아니다 진짜.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우리 민족이 그 저기 통일돼서 북한에 있는 지하자원 개발하면 정말 엄청납니다 이게. 뭐 히토리도 많대요. 하여튼 갑시다. 자, 그다음 이제 90년대 이후에 사회주의 국가들이 몰락하면서 교육 상대국을 잃어버린 측면도 있고, 그다음 미국의 오랜 경제 제재, 그다음 이제 뭡니까 식량난 가중, 뭐 이러면서 뭡니까 90년대 이후에 북한은 뭡니까 자, 최악의 경제 체제 위기를 겪고 있죠. 그래서 나온 얘기가 동그라미 3번입니다. 동그라미 3번 별표는 치시고요. 자, 선수들 우리 오빠 이제 북한도 바보가 아니니까 가만히 있으면 뭡니까 죽는다는 거 알아요. 변화를 꾀해야 돼.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 두 마리를 동시에 잡기가 쉽지가 않은 거야 이게. 야, 이 두 마리를 동시에 잡는 게 쉽지가 않아. 야, 니 산에 가봐. 토끼 두 마리 이게 집토끼와 산토끼 동시에 잡을 수 있나? 쉽지 않아요 이게. 그럼 오빠가 생각했을 때 북한이 잡아야 되는 집토끼는 뭐야? 체제 유지지. 아니 뭐 세계적으로 그 3대 세습 체제 봤어? 그 정상이야 그거? 그 체제 유지가 북한은 집토끼지. 잡아야 되는 집토끼지. 아, 북한 권력자 입장에서는, 권력층 입장에서는 이걸 잡아야 될 거 아니야. 이거 자기들이 어떤 체제를 유지해야 될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이거는 그게 경제발전이잖아. 이 둘 다 잡기가 쉽지가 않다니까요. 야, 그러면 북한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뭘 해야 돼? 외국의 선진기술, 자본, 알겠죠? 이거 끌어들여서 북한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북한이 저렇게 폐쇄적인 자 뭡니까 그 낡은 체제를 고집하고 있으면 야, 외국 자본가들이 아, 지돈 떼일지 모르는데 지돈 날릴지 모르는데 북한에다 투자하겠어? 북한의 그 낡은 체제 때문에 어떤 외국 자본의 투자나 이런 것들을 가로막고 있는 거지. 그러면 아니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 외국 자본들이나 뭐 외국 기술이나 선진 기술이나 이런 걸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그래서 뭡니까 북한 경제에 막 활기가 일어나 그럼 북한 체제가 유지되겠어? 이 딜레마가 이건 거죠. 딜레마가 이 둘 다 잡기가 쉽지 않다니까 이게.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죽어. 그러니까 이제 북한으로 선택할 수 있는 카드가 뭐야? 중국식의 제한적인 개혁개방으로 가야 된다. 솔직히 전면적인 개방은 어렵죠. 체제가 무너지니까. 제한적인 개혁개방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북한 체제도 지키면서 뭡니까? 경제발전을 위해서 외국의 선진기술이나 자본을 뭡니까? 끌어당겨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나오는 게 이런 거죠. 합영법. 합자에서 경영법이죠. 84년에 제정됐다고 94년에 개정됐어요. 우리가 알아야 될 건 94년에 신합병법 정도만 들어주시면 돼요. 야, 안 봐도 비디오잖아. 야, 북한 기업하고 이제 합자를 하면 그 합자하는 그 외국 기업한테 뭐 토지라든가 무슨 뭐 세금이라든가 뭐 토지 이용이라든가 세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제 혜택 인센티브로 주겠다는 그런 얘기 아니야. 그렇죠? 외국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외국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서. 맞죠? 자, 그다음 이제 이거 말고 뭐 있어요? 자, 거기 나오잖아요. 자, 여러분 낮은 삼봉 지역에다가 경제 특구를 설치해서. 알겠죠? 자, 여러분 쉽게 말하면 뭡니까? 여기는 시장 경제 해도 돼. 라고 뭡니까? 외국 자본 끌어들여서 이제 여기 이제 소위 이제 시장 경제를 실험하는 그런 경제 특구를 낮은 삼봉에다 설치를 했다는 거죠. 91년도에. 알겠죠? 그다음 이제 그리고 2000년대 이후에 뭡니까? 시장 경제를 일부 이제 도입하는 뭐 이런 어떤 그 시도를 하고 있죠. 자, 물론 이게 물론 이제 북한이 이렇게 제한적인 개혁 개방을 시도한 지는 벌써 한 20년 넘어요. 90년대 이후부터 이제 이런 시도를 해오고 있으니까. 자, 하지만 뭡니까? 이게 지금 이제 평가를 보면 탈북자들의 증언이라든가 뭐 여러 관측들을 보면 북한은 어쨌든 최악의 경제 위기는 이미 극복한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뭡니까? 최근에 이제 뭐 제법 뭡니까? 이게
상당히 좀 안정이 좀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맨날 남한 언론의 그 보수 언론을 보면 이제 맨날 보면 북한이 금방 물 야 나도 우리 때도 그랬어. 우리 너네 나이 때 대학 다닐 때도 뉴스 뭐 조선일보 보면 늘 북한 망할 것 같아. 바로 내일 망할 것 같아. 꿋꿋이 잘 버텨요. 북한 체제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그리고 야 내가 한 5년 전에 들은 것만 해도 북한에 지금 휴대폰만 200만 대란다 야. 휴대폰만 200만 대라에 그래서 장난 아니야.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뭐 여러분들 이제 보면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왜 해야 되겠어? 왜 이런 공부를 하냐 말이야. 아니 진짜 제대로 공부하면 맨날 그 저기 뭡니까 언론에서 떠들어대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비판적으로 저걸 뭡니까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생기는 거지. 야 나도 니네들 나이에 그랬어. 맨날 텔레비 보면 북한 체제 금방 엎어지는 것 같아. 지금 30년 가까이 지났는데도 멀쩡해 지금. 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자, 이러면 북한 현대사에서는 뭐라고? 50년대 북한의 모습, 그다음 90년대 이후에 북한의 변화. 자, 요 정도를 초점을 잡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그나마 시험에 출제할 수 있는 게 뭐겠다? 이 정도겠다. 90년대 이후에 북한의 변화. 자, 북한의 뭡니까? 이게 어떤 제한적인 개혁 개방 정책. 이걸 북한이 왜 하게 됐냐? 알겠죠? 자,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